지금으로부터 패자 부활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시星秀黑白大厨料理阶级大战带动了国内的餐饮美食经济热门夺冠人选之一的拿破里美味黑手党 最近的 IG 粉丝数天天暴增因为他不只会用生命做顿饭 그거 나눠서 나눠 드릴 것 같아요. 이야, 리조또 다리. 요리를 이제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만테카레라고 하는데 유아 과정을 할 때 거의 한 10kg가 넘거든요. 그거를 이제 휘저어야 되는데 아, 힘이 안 들어가서 또 힘들었습니다. 진짜 젖 먹던 힘을 다 짰던 것 같아요. 他还很会顾冰箱，哎，应该是说做料理懂得用头脑，把超商的各种资源都派上用场了。 제가 또 편의점에서 죽돌이처럼 매일매일 사실 퇴근하면은 살 게 없어도 그냥 편의점 돌아다니고 하는 게 약간 취미여서 여기는 내 나와바리고 무조건 내가 그냥 1등 할 거니까 이거 이 미션으로 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 마피아는 크림빵 갖고 왔는데 빵을 뭐지 그만 갖고 왔지? 집에 갈 때 가져가려고? 밤 티라미수고요. 그래서 맛밤을 이제 우유에 살짝 끓여서 갈아준 다음에 퓨레를 내가지고 크림치즈랑 섞어서 티라미수로 만들었고요. 밤을 한번 끓여서 크림을 만들면 이게 뜨겁잖아요. 근데 뜨거운 상태로 디저트를 만들면 이게 다 분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냉동고에 이제 얼음 사이에 쑤셔넣고 근데 또 혹시나 이거를 또 누가 가져가거나 쓰러뜨리거나 할까봐 냉동고 앞에서 지키고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는 다이제에 이제 토피넛 라떼를 섞어서 깔았습니다. 크림빵에 크림을 파내서 그걸로 이제 밤 베이스 크림에 베이스를 만들고 약간의 이제 크런치한 식감을 위해서 요거트 그래놀라에 그래놀라만 따가지고 프라이팬에 한번 볶아서 크리스피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편의점 재료가 좋네. 편의점이 더 맛있는데. 넘어가야겠다. 또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었지? 이거를 처음 쓰는 재료로. 이거 호텔에서 한 몇만 원 하는 디저트 그런 것 같은데요. 한 숟갈만 더 먹고요. 在荧幕前看到流口水的各位有福了，因为这款栗子提拉米苏已经确定会在韩国超商上市，目前商品正在开发中，官方也释出大厨们的超商食谱，有空不妨自己动手做做看。